경제 안보 협의 문제가 형상 간의 의자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지금까지 구체적인 보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일단 현재까지의 일본의 행보를 볼 때요, 네. 원알파 협정이라는 것을 여러 나라하고 일본이 네. 체결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그거는 먼저 지난해에 호주하고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영국하고 일본이 네. 원알파 협정을 맺었습니다. 원엔화, 예. 원활화. 네네네. 예, 원활하게. 아, 원활화, 예. 예, 군인들하고, 무기를 상대방 국가에 반입하거나 보낼 수 있다. 라는 준군사동맹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월에 영국하고 일본이 맞아요. 원활화 협정을 맺었을 때 일본에서는 100년 만에 영일 동맹이 부활되었다. 이러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활화라는 것은 무기 공급에 대한 상호 간의 원활화 협정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군인들이 서로의 나라를 거의 노비자로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자위대 그리고 군대가 네. 거의 하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협정입니다. 아, 네. 그리고 2월에는 필리핀하고 일본이 그 협정을 맺었습니다. 와, 또 그 군대라든가 무기 공급에 대한 원활한 협정을 맺었다 말씀인 거죠? 네, 맺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상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네. 그러한 일본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물론 뒤에는 미국 쪽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은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러한 협의체가 사실상 지소미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것을 좀 더 준군사동맹이라는 내용으로 네.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이 원알파 협정 혹은 그거하고 비슷한 체위 그런 것을 좀 맺자라는 이야기를 해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필리핀이라든가 영국과 최근에 맺었던 무기라든가 군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대까지 포함해서 원활화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시다가 오는 이유는 그러한 그 자위대를 포함하는 거죠. 자위대라든가 예. 무기 공급에 대한 한일 간의 원활화 협정을 맺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현재까지는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네. 지소미아 다음은 악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군수 물자 교환 협정 악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일본하고 맺게 되면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이다. 네. 이게 한국 내에서도 상식화가 되어 있는 네. 이야기인데요. 네. 거기에 대한 그러나 한국 국민의 굉장한 반발심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다른 이름으로 네. 원활화 협정이라는 내용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름만 들으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나 폐후에 있는 미국에서도 네. 사실상의 삼각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네. 하나의 방법으로서 원활화 협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즉 일본이 작업해왔던 그러한 형식을 한국에도 제의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제가 보니까는
사실상에 있어서 군수 지원 협정, 무기라든가 군대라든가 자위대도 포함되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교류하고, 교류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지원하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이 실질적인 협정 내용인데, 그 말이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네. 뭐 그것을 원활화 협정으로 바꿔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그런 분이 또 도장 찍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물론 그 부분이 그래도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그러한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시키고 네. G7 예. 한미일 정상회담 때 완성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네. 일단 현재까지의 일본이 해온 네. 그러한 일본 쪽의 자세를 보면 네. 그것을 일본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네.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일본의 자위대만으로는 대만 유사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 미군도 그때 본격적으로 개입하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요. 네. 결국은 물론 대만 유사시가 실제로 있을지는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네. 사실. 네. 예, 예. 그래도 뭐 사실 그 미국은 대만 유사시는 있다. 네. 2027년 정도까지는 네.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일본의 남쪽의 섬들에 네. 미사일 부대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미국이. 예, 예. 이게 그 일본인들도 너무 남쪽에 있는 섬들이기 때문에 네. 그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라든가 또 대만에 가까운 그 이시가키 섬이라든가 네. 이러한 데는 계속 그 미국의 미사일 부대라든가 네. 그 미 육군이 들어가는 그런 미 육군이 아니라 그 해병대 네. 그리고 또 그 일본 자위대 네. 그 육산 자위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계속 보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 남쪽에 있는 그 섬들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네. 전쟁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 것을 예, 예. 왜냐면 대만 바로 옆에 있는 섬들도 일본 섬이 좀 있기 때문에요. 예. 오키나와도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 해협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고 거기에 또 일본이 군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교수님. 그런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협정을 만약에 이번에 방한 때 요구를 하고 그걸 G7에서 구체화시킨다 그러면은 그 자위대 역할이라는 게 중국을 향한 거네요, 결국은. 사실 그 부분은 스가 전 총리 때부터 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일본이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에 간섭한다라는 약속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쯤부터 매년 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총리에게 그 대만에 대한 개입을 약속시키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요새 그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만 해협의 평화 그 유지,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라든가 네. 힘에 의한 현상 유지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라든가 좀 네. 강한 말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는 2년 전부터 산식화되어 있는 말입니다. 네. 거의 같은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먼저 일본에 네. 그
요구했던 내용을 예.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도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윤석열 정권은 네. 그 사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응했다. 네. 물론 중국하고 사이에 밸런스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전쟁 준비는 네. 일본의 남쪽 섬을 보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한반도를 중심 또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 간의 대립 이런 부분들이 무섭게 몰려오고 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그런 원활화, 이름만 참 멋있습니다. 원활화. 네. 그 협정을 이번에 기시다가 요구할 수 있고 그 윤석열이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예예. 예. 네. 예, 물론 마지막은 그 코민이야 있겠죠. 네. 한국 정부로서는요. 네. 왜냐하면 현재까지 미국의 불만이라는 것은 예. 한국군은 대만 유사시에 대만 해협 문제에 간섭하느냐라는 네. 그 여러 가지 미국 쪽의 물음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북한 문제가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의 여러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을 대만 해협 문제에 참여시키는가라는 것이 사실 그 미국 정부의 하나의 관심사였고 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미국 측은 그렇게 그 한국을 계속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득해 왔다라고 네.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는 미국이 그 핵 확장 전략으로 책임을 지를 때니까 네. 한국은 그 대만 유사시에 상당히 협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엿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